사람들은 이것을 팔로로라 부릅니다. 팔로로는 털 개치렁이의 일종인데 1년에 한 번 번식기가 되면 몸의 일부가 끊어져서 수면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벌어지는 이 팔로로 잔치는 사모아 사람들에게 최고의 고단백 영양 간식을 선물합니다. 그나저나 팔롤로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런데 생김새는 영락없이 지렁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지 않고 살았기에 태평양 사람들은 이토록 신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선물 받는 것이 아닐까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명을 잉태합니다. 상어들에게 사랑은 곧 전쟁입니다. 녀석들은 지금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를 차지하려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합니다. 용케 한 녀석이 암컷을 차지하고 교미를 하려는데 다른 녀석이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결국 암컷은 다른 수컷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좀처럼 포착하기 힘든 상어의 짝짓기. 상어의 사랑은 처절할 만큼 격정적입니다. 태평양 원주민들의 결혼은 바다 동물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타리 부족에선 결혼 예물이 돼지라는군요. 결혼식보다 정작 더 중요한 건 신랑 신부 집안이 돼지를 놓고 벌이는 협상입니다. 돼지를 주는 쪽은 신랑입니다. 신랑 쪽에서 신부 집안에 주는 돼지 수가 많을수록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결혼이 성사되려나 봅니다. 정작 신랑은 돼지 모는 일에 공사다망합니다. 툭 튀어나온 이마와 불룩한 턱, 우락부락 다소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녀석은 혹돔입니다. 혹돔은 모두 암컷으로 태어나 일부만 수컷으로 성이 전환되는 특이한 동물이죠. 암컷 중에서 이마와 턱이 크고 강한 녀석이 수컷이 된다는군요.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혹돔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적을 만난 혹돔. 그런데 결투 방법이 입 벌리기 싸움입니다. 이마와 턱이 더 큰 녀석이 싸움에서 이기고 암컷을 차지한다는군요.